난 런던에서 여기가 제일 좋아. 진짜. 빨리 전광판 딱 다 전체로 담고 싶다. 어, 안녕하세요. 현대였네. 아, 지나갔어. 비둘기 아저씨. 진짜 제발 비둘기 밥 좀 주지 마요, 좀. 아, 싫어. 대박이다. 이 뒤에 전광판이 그 셜록 오프닝에 나오는 바로 그 전광판이에요. 여기가 피카딜리 서커스고 원래 요 뒤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조각상이 있는데 여기 항상 계단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이렇게 사람 없는 피카딜리 서커스는 처음 봅니다. 여기서 또 독사진도 찍고 좋네요. 평생에 다시 없는 기회가 아닐까.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독사진 찍기는. 여러분, 지금 제 정면에 바로 짜잔! 런던 아이가 보이고 있어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딜 가도 다 너무 예뻐 보여요. 그냥 바닐라 아니고 완전 크림? 어 진짜 크림 맛이 엄청 쎄. 맛있다. 여기 가서 자리 잡고 왔죠. 이야 대박이다. 그것이 청춘이거늘. 서른의 청춘. 서른은 청춘이지. 이게 이거거든. 이 플레이크가 올라프 가지 아니냐? 이 코는 전 세계 공통으로 맛이 다 똑같아. 말모. 진짜 맛있다. 이거 나 약간 영국 가서 먹은 과자들 중에 손에 꼽게 맛있는데? 치즈가 어, 맛있는데? 별로 안 단데? 어, 맛있다. 어우, 맛있다. 우리 엄마 아빠 브이로그 보고 기겁한다. 제가 지금 공항에서 와인 병나발 물고 앉아있다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윤희입니다. 오랜만에 또 저의 아침을 또 가져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굉장히 신이 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에서 산 핸드폰이 왔어요.
제가 항상 갤럭시밖에 핸드폰을 안 쓰는데 그 S20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가격을 비교를 이렇게 막 해봤는데 어쨌든 전 여기서 약정을 걸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급제 폰을 알아봤거든요. 근데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사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더 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의 한 2주일인가 전에 샀습니다. 갤럭시 S20을 샀어요. 그래서 S20이 오늘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갖고 이거 얼른 먹고 그 다음에 저거 S20... 벌레가... 그래서 이거 얼른 먹고 같이 S20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저는 일단 이거 먹고 올게요. 물반 이상의 경우는 틀리게 얘기를 하는 건데 찾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상황도 좀 우리말은 다 그냥 찾는다 맞습니다. 이 상자 안에는 삼성 갤럭시 S20이 들어있습니다. 마치 협찬 영상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혀 협찬 아니고 100% 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. 제가 원래는 갤럭시 9 플러스를 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거를 작년 말에 여기 영국 와서 잃어버렸어요. 진짜 바보같이 잃어버렸는데 제 코트가 진짜 아 너무 멍청해. 제 코트 중에 주머니가 진짜 얕은 코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 코트 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놨었는데 지하철에서 내릴 때 그 핸드폰이 거기서 이제 미끄러져 나간 거죠. 근데 그거를 이제 내리고 나서 깨달았어요.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나. 분실물 센터에 막 글 올려보고 난리 다쳤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친구가 쓰던 중고폰을 보내줬어요. 갤럭시 7이거든요. 슬슬 이 핸드폰도 맛이 가려고 하더라고요. 막 화면도 깜빡깜빡거리고 그래갖고 그냥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. 그리고 문제는 제가 잃어버린 그 핸드폰의 할부가 이번 달에 끝났어요. 그래갖고 아 그래도 두 개의 핸드폰을 동시에 살 순 없다 해가지고 그 핸드폰 할부 끝나자마자 이거 질렀어요. 어쨌든 네 말 그만하고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신나! 이게 그 삼성 홈페이지에서는 120만원인가? 하더라고요. 근데 쿠팡에서는 똑같은 핸드폰을 100만원에 팔길래 그래서 저 쿠팡에서 샀어요. 이거 보세요. 저 열게요. 엽니다. 대박. 너무 예뻐. 앞면만 보는데 너무 예뻐. 이거 제가 코스믹 블루로 샀거든요. 여기 살짝 보이는 이 색깔이 너무 예뻐. 대박. 진짜 너무 예뻐요. 이거 색깔이 와 이거 너무 영롱한데? 너무 예쁜데? 미쳤는데? 아니 색깔 봐 웬일이야. 아니 왜 이렇게 얇아? 핸드폰 잘 만든다. 그립감 대박이다. 뭐라 그래 말도 안 나와. 이 라인이 너무 좋네. 여기 어머 세상에 여기 라인이 너무 부드러워요. 여태까지 제가 썼던 모든 갤럭시 핸드폰 중에 그립감 대박이다. 제일 좋다 그립감. 아니 이거 봐 너무 예쁘잖아. 이거 되게 얇다 그리고 옆으로 좁다. 아 그래서 그립감이 좋구나. 너무 예쁘다. 이게 얇고 긴 게 되게 예쁘네요. 이상할 줄 알았는데. 아 이거 빅스비 버튼이 없어졌네. 그래 이거 빅스비 버튼 진짜 거슬렸었는데. 켜볼게요.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줄게요. 안녕하세요. 나도 반가워요. 지금 충전을 좀 하면서 찍어보려고 안에 여기 밑에 있었던 애들도 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언박싱이라고 해놓고 핸드폰 하나 꺼내놓고 지금 신나가지고 일단 여기 이거 고속 충전하는 거 이거 있고
이거 이제 USB 아니구나. 이게 나 되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같다 말하면서. 이거 S24C 나온 지 좀 됐잖아요. 그죠? 아 그러네. 이거 이어폰 없어졌네. 알겠어. 좀 이따 연결해줄게. 자꾸 딴 길로 새는데. 그래서 지금 두 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는 이어폰이고 하나는 이 충전선이에요. 충전선을 보시면 여기 양쪽이 다 C타입이에요. 잠깐만, 그럼 이거 보조 배터리에 꽂을 수가 없잖아. 그리고 이건 이어폰. 이거 선이 약간 이런 천 재질? 잘 안 꼬이는 그 선으로 했네. 그리고 끝은 아까 말한 대로 이어폰 선이 없어져서 이걸로 바뀌었네요. 그리고 여기에 그게 있어요. 따란. 여기 위에 이렇게 유심하는 요 칩이랑 야. 짜잔! 간단 사용 설명서랑 기본 번들 케이스가 들어있어요. 언박싱 끝! 오, 대박인데 이거 진짜? 짱인데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윤희입니다. 오늘은 지금 조깅을 나가는데요. 제가 조깅을 시작한 지 좀 됐어요. 일주일에 한 3번? 한 3, 40분 정도씩 뛰고 있는데 맨날 카메라를 들고 나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조깅하는 걸 한 번도 브이로그에 못 찍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을 샀기 때문에 제가 조깅하는 공원이랑 이런 거를 좀 브이로그에 담아보려고 합니다. 저는 그러면 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되게 뭔가 엄청 바쁜 기분인데 지금은 어디를 나가냐면 저희 집에서 한 버스 타고 20분 거리에 한국인 친구가 살아요. 그래서 지금은 친구네 집에 갑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택배로 받은 것 중에 몇 개를 지금 서프라이즈로 들고 가고 있어요. 가서 또 한국인의 맛을 또 즐기다 와야지.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거는 또 한국인들끼리 같이 이렇게 막 하면서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. 그래서 몇 개를 챙겨서 갑니다. 그러면 같이 나가보실까요? 오, 맥주 정박! 하나씩 가게병? 역시 세팅까지 완벽해. 대박이다. 먹고 또 먹자. 2차 상처 날리자. 체크해. 얘는 안 줄걸? 안녕. 짠. 짠. 아, 너무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얘 파인애플 진짜 달다. 이거 뭐라고? 할라피뇨 치즈? 할라피뇨 치즈 튀김? 맛있어. I told you. You told me. 맛있다 이거. 딱 느낌이 딱. 나 그런 거 있거든. 맛있다. 그러니까 껍데기가 색깔이 되게 죽음의 음식처럼 나온다. 런던 한복판에서 그 남자 그 여자를 들으면서 껍데기를 먹고 있어. 짠! 너무 맛있네 이거. 미친 거를. 아우 또 고차겠어. 또 소주 한 잔씩 해줘야지 또. 아우 소주야. 오 진짜 싫어. 짠.
짠. 아우.